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차병원 산부인과 한유정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24주까지는 혈압이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임신 초기에 저혈압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혈압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시장 보러 가서 장 보러 갔을 때 진짜 쓰러져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저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너무 심하면 타이레놀로 증상 완화되는지 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정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타이레놀을 많이 먹을 정도로 두통이 심하면 내과나 신경과 가보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초기 증상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임신 후반대로 가면 아기가 많이 커져가지고 눌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립성 저혈압, 자세 변동을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순간 머리가 꺼매지면서 휙 이렇게 어지러움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신 후반기로 가면 잠을 잘못 자죠.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사실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디션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어지러웠다라고 잘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고, 되는 그쵸? 네, 건가요? 그 환경을 그냥 피하시는 수밖에 없지. 무슨 수액을 맞는다고 해서 혈압이 올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피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입덧은 임신 초기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다 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속만 좀 미식미식하고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 디클레틴이라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병원을 가도 사실은 입던 약 지금 그거 하나 먹는 약은 처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던 약을 저희가 처방하는 목적은 입덧을 완화시키는 목적보다는 입덧이 심해지는 걸 막는 정도? 네. 그래서 그약 드신다고 해서 막 이제 싹 사라지진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그렇긴 하죠. 확실히 안 드신 분보다 드신 분들이 입던 약을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그다음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시긴 하지만, 그래도 심하게 가신 분들은 16주, 20주까지 가시기도 하니까, 입던, 무조건 옛날하고 좀 틀려요. 옛날에는 막 입도 있어서, 그래, 다 그런 거 참아라.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새는 약도 있고, 호전될 수도 있고, 정말 심하신 분들, 정말 탈수될 것 같다. 일주일 만에 왔는데 3, 4kg 빠졌다. 사실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입원하셔가지고, 수액 맞추고, 거기에 이제 구토 억제제 같은 거, 그다음에 비타민 같은 거 해서, 또 주목적으로 탈수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해서 수액을 맞추기도 하는데, 호전은 분명히 됩니다. 이 호전은 분명히 되는 거고, 예전하고 틀리게 꼭 참을 필요는 절대 없고요. 주치 선생님 상의해서 있던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액이라든지, 입원까지 생각은 할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먹덧이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속이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눈이 막 늘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원래 임신 초기에 몸무게를 그렇게 늘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 드시되 칼로리 적은 걸로 드시라고 말씀드리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권하진 않아요. 권하진 않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신 초기에 여행을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신 초기는 유산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그런 거지 비행기를 탄다고 지상에 있을 애가 갑자기 유산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초기는 워낙 유산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그런 것이 여행을 갔을 때뭐 비행기 안에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권하지 않는 것뿐이지 상공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떤 임신 중에 큰 트러블을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가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유산의 위험이 높거나 아니면 조기분만의 위험성이 높거나 그다음에 혈전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특별히 문제 없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다니시고 이런 건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36주 이전
전까지만 보통 말씀을 드리고, 36주 이후에 비행기 못하게 하는 것도 비행기 안에서 진통 걸릴까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행기는 회항을 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탑승객들한테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36주 이후에는 아예 아마 진단서를 갖고 가셔도 탑승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32주인가요? 하여튼 그 비행사만 조금 틀린 것 같긴 한데 진단서를 요구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챙겨가지고 진단서 받아가지고 탑승하셔야 되고, 그 유효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 진단서가 유효한 건 절대 아니고 탑승하기 며칠 전 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진단서를 받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출국하고 입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국할 때까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출국할 때 날짜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 날짜도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진단서를 잘 받아가시는 게 두 번 걸음 안 하시면. 여튼 근데 고위험군은 확실히 비행기 타시면 안 되고 여행을 다 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할 때 개개인에 맞춰서 상담을 드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연구 특별히 문제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